이거 한 통째로 갖고 와 그냥. 어쩔 수 없어. 묻을 수밖에 없어 이거. 닦아줄게. 뭐랑 비슷한 것 같아? 맛이? 오늘도 사이좋게 시작! 오늘은 바로 거북손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바닷가에서 한번 잡아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농라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따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따신 거는 진짜 대단하신 대단합니다. 겁니다. 원래... 아 너무 기대되고 이거는 저번에 먹다 남은 피조개 회입니다. 이거는 익혔고 이건 안 익혔어요. 네 그러면 전 피조개 회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풍부하니까 좀 세겹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맛있다. 아 맛있네. 피조개 비릿함은 질리지 않을 비릿함이에요. 피조개는 꼭 드세요. 익힌 피조개. 식감이 딱 익힌 전복 같아요. 끝에 익힌 고소함이. 와, 아, 둘 다 너무 매력 있는데? 피조개는 진짜 자주 사 먹어야겠다. 아 이게 조개 먹으면은 뻘 같은 것 때문에 좀 걱정되잖아. 근데 이렇게 시키면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 아, 전혀 없어요. 그냥 저 그냥 그거 이제 끝내. 아! 네. 물총을. 와 이제 물이 막 나와. 진짜 완전 그냥 물 맞았어. 나는 그래도 찍는다. 아 이게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니까 이게 여기 위쪽은 못 먹어요. 이 발톱 쪽은 여기 쪽만 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손톱으로 하거나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 물이 나와. 끝에는 약간 좀 맛 같은 게 있어서 끝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물이 막 나와. 아, 짭짜래. 어? 진짜 짜, 그리고. 이거 약간 거북손 소주잔. 맛있네. 간장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 물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도장에다 한번 찍어서. 얘는 약간 뭐가 씹힐 수도 있어요. 너무 맛있어. 와,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수율이 참 안 좋아. 50%도 안 나와. 이 위기가 너무 커가지고. 뭐랑 비슷한 것 같아? 맛이? 조개, 어떤 바지락. 조개? 한 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맞아, 맞아. 좀 많이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한 통째로 갖고 와, 그냥. 아, 나 진짜 눈에 바닷물 들어갔어. 물이 막 튀어. 자기도 그래? 아, 난 막 크게 많이 안 튀는데? 와 튀네 튀네. 와. 이게 딱 식감은 야들야들한 오징어인데 맞아. 향은 약간 조개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나는. 오징어 같은 조개예요. 약간 게살의 향도 나고 그치? 위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건 안 먹는 것 같아요. 맛이 이게 알마다 약간 묘하게 달라. 맞아 달라. 약간 그게 또 매력이야 약간. 이게 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까냐. 비틀어야 한다. 찢어서 먹는다. 어우야 물 다 튀겼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옷 빨아야겠어요. 진짜 물이 진짜. 엄청 튀어. 앞치마 입고 드세요. 아, 여기가 진짜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생겼다. 이게 오, 그... 아가미네 아가미. 그 아가미 같은 거. 오. 이게 주로 그 남해 같은 데 가면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틈 사이라서 진짜 캐기 어려워요. 야 이거 진짜 씨알 굵을 것 같아. 일단 묻는 거 신경 쓰지 마. 어쩔 수 없어. 묻을 수밖에 없어 이게. 아! 이 자식. 닦아줄게. 채소를 해버렸어. 빨리 닦아줘. 빨리. 와!
닦아줬어. 어때? 눈물까지 흘릴 필요 없잖아. 아, 좀 따가운 것 같아. 뭔가 짭짤해가지고 이 국물 너무. 이거 얼만큼 많이 들어있을까요? 이거 물도 많이 튀었는데. 근데 요만큼 고작 요만큼. 맞아, 요만큼. 아, 얘도 물을 많을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아니다. 오, 물 없어. 아주 불안한 친구야 이게. 해산물도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 먹어도 맛있다라는 해산물이 있고, 가끔 먹어야 맛있는 게 있는데, 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얘는 좀 가끔 먹어야 맛있을 것 같고. 이 피조개 장점이 진짜 냉동실에 있다가 먹기 전에 그냥 한 시간? 그때만 내놔도 해동해서 먹으면 되니까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알이 얼마나 큰 게 나올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먹게 된다? 이 나쁜 자식! 내가 먹어버릴 테다. 너를 먹어버릴 테다. 제가 오늘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얘가 튈 것 같아. 불안해, 불안해. 이런 건 진짜 알이 조그만할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까지냐? 오, 진짜 안 까져, 이거. 까져? 내가 깔 수 있어. 상당히 질기구만. 아, 이거 진짜 질기다, 이거. 질긴데, 살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 먹고 나면 아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야, 이거 좋은 점이 있어. 뭔데?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면은 그 사람한테 물주기가 가. 아, 뭐 나한테 하겠다는 그런. 실습 한번 해봐도 돼? 우와, 애기 거북손. 근데 이게 너무 수고에 비해서 살이 너무 적어.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땠어요? 진짜 맛있었고, 역시 거북손은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내 개인적 견해로는 직접 따먹었을 때의 그 감칠맛보다 급냉을 했잖아. 조금 덜하다. 그치 그치. 저희는 왜냐면 바닷물에 담궈서 가지고 왔거든요, 하루에. 맞아요 맞아요. 바로 삶아서 먹고 했는데 그게 아마 신선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맞아. 그거에 좀 차이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미묘한 차이가. 맞아. 피조개 회는 진짜 여러분 꼭 한 번은 꼭 사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거북손은 부드러운 오징어 식감, 조개 향, 그리고 게살의 향, 그리고 오징어 향이 섞여있는 정말 다채로운 신비한 맛있는 조개고요. 저희가 정말 새로운 음식을 또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잘 이렇게 지내죠. 얍!